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4차 조사 결과까지 반영되는 정부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 발표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참여단은 각각 최종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그 청년들도 우리들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의견과 반대가 나온다 그래도 그거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모두 4차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는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이 가운데 시민참여단 500명이 선정됐고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토론에 참가한 471명이 합숙 첫날 3차 조사를, 마지막 날 4차 최종 조사에 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차례 조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어저께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몰랐던 것 저는 많이 알았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고. 저는 원래 가졌던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제가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건은 마지막 4차 조사 결과입니다. 최종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나올 경우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 됩니다. 권고안을 존중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통합과 상생의 소망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의 귀중한 뜻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모두 끝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4차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부 공고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